시청자로서 뱉은 말은 지킵니다. 출근 시간대 봐요. 책 읽는 새벽님 수박 100만 100만 원 감사합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 23시 47분 수익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텐션업은 못합니다. 지금 텐션업하면 내일 기절합니다. 느긋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드르르렁. 내일 방송 없다고요? 이제 내일 방송이 생겼죠? 해보자. 씨. 저 텐션 할게요.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대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30대 진입하면은 이게 좀 달라. 일단 켜나는 하긴 하는데 수박 몇 명이나 버티나 보자 지금까지. 브레이커 이동기 고트급이긴 하지. 얘는 그래서 수익을 할 만하. 나는 할 수 있어. 금방에 왕무면 다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만 두면 추억에 잠기지 않냐고요? 가슴 아픈 추억은 추억이 아닙니다. 아사가바 카자미! 아사가바 카자미! 아사가바 카자미! 아, 나 콩나물 진짜! 우리 편집자였구요. 이단님 스토리 다 스킵하시는데 스토리 다 아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수업 내용 몰라도 잠 퍼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신규 복귀자가 한 번쯤은 해볼 만합니다. 수익 보상이 되게 좋기 때문에 뭐 이제 단적으로 그 영지 인장 3종 만 개씩 주죠? 그거 본인이 직접 캐려고 하면은 뉴비 기준으로 두 달 넘게 걸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수익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루 개고생하면은 두 달 버는 거예요. 그러면 뉴비가 그 인장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처음에 단재 심판 살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저기도 살 수 있고 뭐 현자의 가루 등등. 천 원에 1분씩 느는 건가요? 아니요, 천 원 하면 제가 빵도 묻습니다. 어차피 켜당이에요.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요. 저는 아마 지금 이 속도면은 내일 오후 2시, 3시 예정입니다. 오후 2시, 3시. 세고 30까지 4장 남았는데 카드 패키지 풀매수 할까요? 야, 선생님. 제가 풀매수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잖아요. 4장밖에 안 남았는데 참을 거예요? 그냥 사세요. 제가 합리화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못 참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솔라스 한 장 줍니다. 퀘스트 깨다 보면은 여기 방금 받았네요. 지금 딱 이거 성스러운 심판자들 깨면은 솔라스 줘요. 보면은 솔라스 카드 얻었죠? 집행장 솔라스 딱 적어요. 그냥 수바 형은 남바절 첫 플레이 때 우셨나요? 아니요. 왜 움? 아, 나 이거 할 때 울었다. 수바 이거 아만 걸어다니는 거 보고 이때 울었어요. 저 와, 이거 눈물 나더라고. 야, 조선시대 양반도 이거보다 빨리 걸었어요. 리얼루 그 시절에 이거 어떻게 했냐고? 요즘 노아는 뭐 수익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할만합니다. 옛날에는 캐릭 하나 키울 때마다 선마 다시 하고 모코코 다 줘야 되고 각인도 배워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꾸역꾸역 올려놓고 할 거는 수바 크루마니움 잡고 베가누스 잡고 뭐 이런 거. 아, 베가누스도 없었어. 타이탈로스? 라떼는 또 시작이라고? 원래 이 시간에는 라떼는 좀 갈겨줘야. 아이고, 우리 봄 만나 고객님 새벽에 5만 개 같은 5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지금 와이프 눈치 보면서 수익 중이거든요. 오늘 화요일이라서 와이프랑 놀아줘야 되는 날인데 수익이 급합니다. 저 소중한 5만원은 제 와이프의 기분을 풀어주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술 취해서 옷 20만원 질렀어요. 이단님, 아, 그거를 나한테 질렀어야지. 아, 하필 옷을. 아깝네. 발타님이 왜 발타님으로 불리게 됐냐고요? 화나면 발탄 같아서? 저는 화나면 어떻게 하는 타입이냐고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야기합니다. 저는 막 화난다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급발진 잘 안 해요. 저는 극도로 화가 나면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스타일이라. 수익 받고 패스권 써버리면 수익 날라갑니다. 수익은 말 그대로 스토리 익스프레스. 본인이 직접 밀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많이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할 수 있다, 가장의 길. 처음에 이단님 알게 됐을 때만 해도 무섭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 귀엽게 생겼다는 생각 들던데 그 동화돼서 그래요. 원래 흡연실 옆에 계속 있으면 담배 냄새 안 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이다영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 죽네 비싸네. 이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나요? 별로 안 피곤해 보이지 않아, 근데? 20년 늙어 보인다고요? 걔 오버치지 마세요. 와, 이 던전 오랜만에 본다. 아니, 정성아님 안녕하세요. 안 주무시나요? 저분은 새벽에 종종 등장하시네. 아, 원래 올빼미예요? 야, 이거 야, 파티로 온 김에 우리 그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 그 히든방? 히든보스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것도 있냐고? 아, 나 이 초보들 진짜 원정들의 메시아. 213 217
280이야. 아이, 다 모코코들밖에 없네. 한번 보여줄게요, 아저씨가. 여기 히든보스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어. 이거 거의 모를걸, 이거? 이거 알 거면은 옛날에 크라테르 심장에서 파밍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알아. 그거 아니면 거의 모름. 뭐 업적충 아니면은. 이거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아닌가? 어디지? 저기 앞인가? 아, 지나갔어요? 야, 지나갔대. 어, 그냥 하자. 아, 야, 보여줄게. 히드미, 야, 보여줄게. 야, 이거 님들 거의 4번 누군가요? 입장 한 번만 더. 입장 한 번만 더 부탁 좀 드립니다.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집에 계시는 일가친척 어르신들 다 깨워주시고요. 옆에 있는 고양이도 깨웠다고요? 네, 다 깨워주세요, 지금. 빨리. 아이씨, 왜 안 타죠, 이거. 여기가 그 예전 로아 1세대 스트리머들 미션 맛집인 호보수바인가요? 어, 맞아요. 여기 미션 개맛집이었음, 진짜. 이 시즌 1때 크라테르 진입했다? 다 이거 화면이 여기서 한 5시간 멈춰있어요. 이거 성공하면 별풍선 2000개 뭐 그런거. 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후레 2개 있거든요. 빨리 한명 와주셈. 이거 2개 다 돌려야 됩니다, 동시에. 자,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바로 여기 문이 열리면서 스킵 안 하고요. 아, 해버렸네. 여기에 문어 한 마리 나옵니다. 잡으면은 여기, 아, 문어가 아니라 거미네요. 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예. 어, 보셨죠? 바로 저거였습니다. 히든이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새벽에 어머니랑 싸우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아님? 저번에 로아 페스타 때 기타 치신 분 되게 유명하신 분임. 문화생활 좀 하세요. 문화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다님 저 모르셨잖아요. 다 봤는데. 아니 정성아님 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십시오. 저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도 구독했습니다. 아, 님도 저 몰랐잖아요. 훨씬 전부터 봤다고요? 아, 그러면 님도 훨씬 전부터 기타를 치셨어야죠. 예? 90년도부터 쳤어야죠, 기타를. 그렇으면 내가 알았지. 홍승원 건강관리위원회입니다. 안색 좀 보게 천원어치 캠 좀 켜주십시오. 홍승원 건강관리위원회입니다. 천원어치 캠 좀 켜주십시오. 홍승원 건강관리위원회입니다. 천원어치 캠 좀 켜주십시오. 홍승원 건강관리위원회입니다. 아, 시끄러워, 이제. 아니 난 한 번만 쐈는데. 아, 한 번만 쐈어요? 근데 아까도 보고 있던 듯? 뭐 여러 번 뜨더라? 간다! 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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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야야야! 나 임마! 씩 14개 한 사람으로서 파프니카가 14개 한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형 15개는? 15개는요? 사람은 아니지 일단.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치 오브 사치를 부려볼까요? 어 좋다. 어 느낌 굿. 어 사치 오브 사치 굿. 어 여기 처음 할 때 뽕 졸라 찼죠. 배룬남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리 수직이어도 여기 깨고 뽕 안 찬 사람 없음. 무조건 뽕 차지 여기는. 진격이다! 가자. 이건 여기는 보자. 여기는 안 볼 수가 없다. 태양의 기사단 창을 쥐어라. 허! 그대들은 누구인가? 개쩔기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쟤네 싸우는 거 보이잖아. 그 좀 멋있더라고. 얘 봐봐요 여기 밑에서. 형님 섭주님 열일 하시는데 응원 좀 하시죠. 아 내 섭주지 지금. 이때 카멘 내려왔으면 여기서 로스타크 종료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완이었어 그냥. 카마인 보면 이그하람 성격 개뜨거웠을 것 같은데 뒤통수 맞을 만한데. 카마인이랑 카멘 성격 섞어놓은 게 이그하람이라고 치면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또라이즈. 이제 혼돈은 빛을 삼킬 것이다. 잘 봤고요.
마참네. 마참네! 자, 이렇게 스토리 익스프레스 베른남부까지 현황 성공했습니다. 총 스토리 익스프레스 소요시간은 13시간 56분인데 저게 2시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5시간 56분, 총 16시간 정도 걸렸고요. 보상 받으면서 오늘 방송 21시간 12분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카드까지 이중의미 갑시다. 둘, 셋.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우빠.